할렐루야. 2018년도 첫 번째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먼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새해 첫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단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타는 것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h.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너 전에
Oh,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말씀하여 너무나 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반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사신 것처럼 저희도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저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립니다. 싸우실 것을 거두고 헛된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자가 되고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나의 소유와 나의 안락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뜻하신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뜻하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감을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현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화목을 깨뜨리는 폭력적인 세력이 저희를 위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의 소리에만 관심을 갖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느라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분열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께서 구속하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막혀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사와 CGNTV를 통해 2000년 전 주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 그 희생과 사랑이 온 누리에 널리 알려지고 이를 듣는 자마다 모두 주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선교사들과 한 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며 기도와 제물로 후원함으로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에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소망을 기리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희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섬김의 손길 외에도 위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항상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